음에 이게 투자 이게 저기 이게 주식 투자 방법 네 아따 여기에 물이 있네 어쨌을까 이쪽으로 해야겠네 잘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해야겠네 요래 요래 아, 요래 보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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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가서 하라고 주식 투자에 여기다 자 보니까 자 이게 일단 제가 여섯 가지로 일단 저기 나눴어요 시기별로 아까 저기 초단타 단타 그리고 단기 투자까지 자, 단기 투자는 어떻게 해요 한 저기 세 달 이상 1년 미만을 단기 투자 대표적인 게 예전에 워린 버핏이 단기 투자죠 아이스크림 회사가 저기 수익을 많이 해요 이거 말고도 계절성을 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산업이나 자 이게 자기 이제 자기 그 좀 농사법이 있어야 돼 저는 단기 투자를 잘 못해요 저는 뭐냐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장기 투자하고 나오고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좀 잡을 때 되게 저기 제가 봤을 땐 단타하고 초단타는 앞으로 수익 내기 힘들어요. 왜? AI가 더 잘해. 그러면 단기도 그래. 가면 갈수록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더 힘들어요. 자, 제가 첫 번째 이유. 자, 지금 공황 상태야. 공황에 들어왔으면 수익 내기 힘들어. 너무 당연하죠. 불황도 아니고 공황 상태에 들어왔어.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유. AI 때문에. AI가 프로그램 매매를 해요. 지가 알아서 샀다 팔았다 다 해. 특히 단기 투자는 앞으로 더 힘들어요. 초단타나 단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단기 투자는 누가 더 잘하냐? AI가 잘해요. AI가 그 1년 사이클을 갖다 분석을 끝내주게 잘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단기 투자, 실력 있으면 단기 투자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예전처럼 수익 내기가 힘들어. 환경 자체가. 자, 제가 이거 아이스크림 회사 얘기하니까 쉽죠. 자, 예전에는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어. 그러니까 해먹었던 거야. 근데 요즘은 이게 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 이 아이스크림 회사 투자 방법. 계절에 따라서 이거, 저기 어떻게, 저기, 뭐 잘라먹는 거. 이거 다 개나거나 알기 때문에 이제 못해먹어. 근데 단기 투자도 보면 오늘 아이스크림 회사와 같은 비슷한 사이클을 그리는 회사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찾아서 분석하면 할 수가 있어 마치 단기 투자자는 좀 비유를 하자면 이게 좀 벼농사하고 비슷해 자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벼농사는 어떻게 해요? 모내기를 5월 6월에 해요 5월 6월에 해 씨를 뿌려 5월 6월 그리고 언제 추수를 해요? 9월 10월인가? 9월 10월에 추수 10월인가? 10월 달쯤에 추수를 해요 그죠? 그 벼농사는 어떻게 해요? 몇 년 농사냐? 자 벼농사는 정확히 따지자면 저도 예전에 벼농사를 저희 아버지 따라서 해봤지만 벼농사를 씨를 뿌리는 지점으로만 5월에 씨를 뿌려서 10월 달에 거둬. 10월 11일을 하니까 반년 농사예요. 벼농사가 1년 농사가 아니라 반년 농사예요. 자, 사람들이 벼농사가 1년 농사라고 하는데, 반년 농사예요. 근데 중국은 반년 농사도 아니야. 더 짧아.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반년 농사예요. 우리나라 이모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벼농사 다음이 보리 농사예요. 보리 농사를 적었기 때문에 알아. 그러면 저기 추수를 저기 자 봄인 저기 뭐냐 저기 벼농사는 씨를 언제 뿌리냐 쉽게 말하면 5월달에 씨를 뿌려 모짜리 그 하기 때문에 5월달에 씨를 뿌려 5월달에 씨를 뿌려서 언제 거둬요 10월달에 거둬 반년 농사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보리를 씨를 또 뿌려요. 11월달에 뿌려나? 11월달쯤에 보리를 뿔 거야. 11월달에 보리 뿌려서 어떻게 돼요? 한 5월달에 추수를 해요. 이게 보리 농사. 네. 보리 농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벼농사 반년, 보리 농사 반년이에요. 그래서 1년 농사가. 마치 이거 비유를 하자면, 워린버핏의 이 아이스크림, 그, 이제 투자, 단기성 투자 방법 보면 어디에 하냐. 벼농사에 가까워. 5월 달에 씨를 뿌려서 언제 거둬돼요? 10월 달에 거둬. 딱 반년 만에 거둬. 1년 농사가 아니라 돼요. 반년 농사. 자, 듣고 보니까 맞죠? 어, 그러면. 그러면 저기 우리도 겨울에 보리 농사를 하잖아. 뭐 겨울 종목이 따로 있겠네요. 따로 있겠죠. 그러면 어, 겨울에는 호빵 핫도그를 많이 먹으니까 호빵 회사하고 핫도그 회사에다 투자하면 되겠네요. 뭐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미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똑같이 알만한 사람 다 알아서 수익 내기 별로 안 나. 자, 호빵 회사 같은 경우는 반대죠. 아이스크림 회사하고. 마치 아이스크림 종목이, 벼농사면, 야, 1년 농사라고 그냥, 아이스크림 농사가 어떻게 벼농사면, 호빵, 저기, 회사가 뭐예요? 어. 호빵 회사가 보리 농사야.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사이클 돌면 이게 1년 농사예요. 이게 반주기 농사예요, 두 개 다. 보리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자, 호빵 회사, 잘 나왔어. 자, 우리나라 호빵 있죠? 호빵 회사는 매출이 대부분 겨울에 다 일어나죠? 아이스크림은 반대로. 그러면 그때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야. 야, 요즘은 안 그래. 왜? 이유는 간단해. 이 방법이 다 어떻게 누설이 됐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누설이 되면 이제 못 해먹어. 소수의 사람들은 알면 해먹어.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자, 저기, 일단 벼농사는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 농사. 그러면 보리 농사는 뭐예요? 호빵 농사. 호빵 회사 농사. 예,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야. 근데 수익이 나긴 날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나. 그러면 호빵 회사 같은 회사들이 있어. 계절성인 회사가 있어. 어느 특정 계절에 대부분의 매출이 몰려있는 회사들이 있어. 식품 회사들이 많아. 대표적인 게 아이스크림이다. 그런 회사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잘 찾으면 저기 단기성 투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높은 수익률 올리죠. 이걸 일명 단기 투자잖아. 그 보리 농사도 벼농사도 어떻게 단기 투자. 어? 그러면 저기 요즘 뭐 콩도 많이 쓰는데 콩농사도 일종의 어떻게 단기 투자. 자, 1년만 딱 보는 농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저기 그 뭐냐 저기 화초시프리 저기라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과수원 있죠? 과수원은 한번 그 저기 열매가 열는데 나무를, 그 어른 나무가 열매를 열리는 어른 나무가 될 때까지 계속 보살펴줘야 돼요. 마치 과수원 농사 같은 건 어때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중기 투자자로. 단기 투자자는 마치 우리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게 쌀 농사, 보리 농사, 뭐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 배추 농사, 그리고 저기 이제 무농사 또 뭐시기 농사가 있지 대표적인 게 토마토 농사, 오이 농사. 자, 이게 어떻게 돼요? 1년 이상을 안 해. 딱 계절 농사죠. 이거는 단기성 투자 농사에 들어가요. 이런 농사. 자, 그럼 중기성 자 이제 중기성 농사 또 할까요?